네, 세월호가 진도 해역에서 침몰한 지 꼭 10년이 됐습니다. 2017년 세월호가 인양된 뒤 현재까지 목포 신항에 자리한 채 그날의 상흔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승현 기자. 네, 전남 목포 신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세월호가 서 있는데요. 1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곳곳에 찢긴 상처와 녹슨 상흔으로 뒤덮인 세월호는 그 처참한 모습에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목포 신항을 찾은 추모객도 검붉게 녹슨 세월호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0주년 돼서 너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프겠지만 그냥 잊지 말아야지 하고 왔어요. 살았어 못다 다시는 이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죠. 근데 아직 또 진실이 많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10년 전 오늘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304명이 숨지거나 미수습자로 남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즐거운 추억을 남기기 위해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승객 권재근 씨와 아들 혁규군 등 5명이 미수습자로 남아 아직도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인양은 2017년 3월에 시작됐고 그해 4월 바로 이곳 목포 신항에 거치돼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 짧지 않은 시간임에도 이를 기억하기 위한 추모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인 오후 2시 30분부터는 이곳 목포 신항에서 목포 기억식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보다 앞서 오전에는 사고가 난 해역에서 유족들이 헌화를 하며 희생된 250명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후에는 경기도 안산과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세월호라는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물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목포 신항에서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